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 쿠키를 멤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따라. 뭔가 만들러 왔습니다. 이제 약간 좀 자신감이 붙었어. 제가 지난번에 그 아시죠? 음료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거. 요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오늘은 제가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 영상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제가 내일 주간화 촬영이 있어요. 특이 형과 동해가 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치즈야? 오늘 안에 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또 특별하게 제가 이분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아이폰 13을 더 잘 쓸 수 있는 LG U+의 혜택도 소개해드리니 꿀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옷도 핑크로 맞춰가지고 왔어요. 컬러가 이렇게 예쁜 게 일단 많습니다. 이게 또 그냥 촬영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구현이 되는 촬영 모드가 있는데 바로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아무나 이걸 그냥 누구든지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 그냥 영화 같은 그런 촬영들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영화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셀캠으로 찍어도 시네마틱 모드가 구현이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딱 보는데 셀캠으로 보이는 내 화면이 너무 영화 주인공 같은 거예요. 인물 사진 찍으면 사람 있고 뒤에 포커스 아웃 돼가지고 굉장히 약간 좀 분위기 있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셀캠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저면 선명하게 나오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다 영화처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영상을 막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연출해가지고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기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편이라서 아 이런 걸 찍고 싶은데 무슨 장비를 사야 되나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편집은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는데 이 모드 하나면은 그냥 진짜 바로 내가 원했던 어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의 영상의 촬영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애플이 개선을 다 했어요. 뭔가 내 생각을 읽고 있었나봐. 일단 제가 이게 원래 쓰던 아이폰 12예요 그리고 이게 13이고 요 부분 있죠? 이 노치 부분이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면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또 카메라 딱 보시면 카메라가 일단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게 대각선으로 배치가 됐고 제가 아까 찍어보니까 훨씬 더 광각으로 넓게 나오고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이거 되게 좋아졌다 하고 느낀 게 배터리 시간이 2.5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된 이후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금방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시간이 일단 늘어났어요.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좋고 해도 쨍쨍하고 이게 날이 밝으면 아시죠 여러분? 밖에서 화면이 잘 안 보여. 이 화면이 훨씬 더 밝아져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훨씬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막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아무튼 뭐 화면이 밝아졌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이폰 하나면은 영화 감독 되실 수 있어요. 칸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로 제가 좀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영화처럼 한번 멋있게 좀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최근에 굉장히 화제여서 거기에 나오는 그 달고나 그거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탕이랑 소다가 있어요. 와, 그 어렸을 땐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됐다. 젓가락으로 이제 슬슬 돌려가면서 이제 녹입니다. 크으, 어머나. 녹고 있습니다. 오 냄새 너무 좋아. 된다. 엄마. 누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왜 실패했지? 아 이게 어렸을 때 진짜 잘했는데. 자, 갑니다 이제. 갑니다!
틀 여기 이렇게 자 틀 하고 짜잔 이게 너무 어려운 거네 더 잘 만들고 싶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긴 됐어요 요거를 원래는 이제 막 뾰족한 걸로 긁어가지고 요거 빼내야 되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태워 먹지만 않으면 이거 뭐 설탕 맛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제 원래 만들던 그 쿠키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 자체를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은혁이잖아요 제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들 게 뭐냐 스모어 쿠키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레드벨벳과 말차 레드벨벳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약간 이수환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야 그럼 내가 한번 레드벨벳을 만들어 볼게 자 레드벨벳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특이 형은 요리 좀 했다고 막 이거 제가 만든 거 보면서 야 이거 이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하면서 아는 척 엄청 할 거예요 이 10마디 20마디 할 거고 이동해 같은 경우에는 안 믿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지 자체를 안 믿을 것 같고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끝까지 이동해 입까지 한번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버터를 녹인 거고요 흑설탕 그냥 그 설탕 계란 비린내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향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 바닐라 향이 난다고 어우 그 맞아요 투게더 요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 이걸 다 넣고 요리라기보다는 노동이죠, 여기는 노동 구간 팥 같아요, 팥 설탕을 섞었고요 벌써 오는데? 계란의 그 비린 향이 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 두 스푼 정도 어 뭐야 자 한 스푼 두 스푼 더 넣으면 바닐라 맛이 더 나는 건가? 저는 바닐라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밀가루와 카카오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요 세 개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달래주듯이 궁둥이 이렇게 치듯이 톡톡톡톡톡톡 근데 이걸 언제 다 이렇게 하지? 얘네 못 들어간 애들은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이렇게 아 오 야 진짜 많네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 얘네가 이제 붙네 레드벨벳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색깔 좀 그렇죠? 레드벨벳 색소를 넣겠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셋, 넷, 다섯 레드벨벳 다섯 멤버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화이트 초콜릿이랑 요 견과류 얘들을 넣겠습니다 저는 이 쿠키 만드는 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집에서 막 금방 막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막 이렇게 팔뚝을 막 이렇게 가끔씩 팬분들이 직접 만든 쿠키나 이런 거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거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모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내일 만약에 멤버들 먹고 꿍시렁 되기만 해봐 여기다 같이 그 멤버들 넣어가지고 반죽해버리면 자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잠시 쉬도록 할게요 얘네는 쉬는 동안 저는 쉬지 않고 말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차 쿠키를 근데 이거 레드벨벳만 만들어줘도 멤버들 참 좋아할 텐데 이제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능숙하게 제가 또 오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차 가루를 넣고 아까처럼 역시 똑같이 애기 궁둥이 치듯이 톡톡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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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또 슥슥슥. 근데 얘가 점점 반죽이 돼가는 게 느껴져. 이제 내 손목으로 얘네가 지금 전해져 와요. 말차 쿠키도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얘네도 이제 휴지할게요. 그리고 저도 휴식 좀 할 수 있나? 제가 여기다가 이제 10개를 놓을게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간격을 좀 두어야 돼요, 이게. 아시죠? 지금 거리 두기 해야 되는 거. 얘네도 지금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는 사실 좀 심심하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럴 땐 또 에어팟이 필요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아이폰을 계약하시는 분들께 에어팟 할부금을 전액 할인해 드립니다. 네,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없이 가족, 지인, 뭐 친구 이렇게 상관없이 4명만 뭉쳐도 사용 가능한 U+ 투게더 결합을 한 후에 에어팟 팩을 선택하시면 월 5만원대에 바로 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한 달만 사용을 해도 VVIP가 되시는 거라서 바로 부독콕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쿠키랑 같이 먹을 커피를 또 한번 시켜볼 텐데 한번 이 구독콕 혜택을 한번 누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쿠팡이체를 통해서 커피를 시킬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이에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월 1회 2,000원의 할인 쿠폰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2,000원 할인 쿠폰으로 여러분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독콕 할인을 받아서 제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먹으면서 특이형 그리고 동해 그리고 광희 이렇게 세 명한테 쿠키를 전달할 건데 또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쁜 또 스티커를 포장을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것도 그 각을 또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그 대칭과 각 이런 거 흐트러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케이. 제가 만든 그 쿠키를 멤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따 따라라 따라. 잠깐만요, 지금 드시지 마세요. 배고프죠? 네. 옆으로 잠깐만. 이거 봐봐. 아이폰 13 시네마틱 모드로 찍으면 포커싱 딱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이제 특이한 거 봐봐. 아웃됐지. 나 아이폰 11인데? 아웃됐지. 여긴 그 기능이 없어. 없지. 이거는 13에만 있는 기능. 아무튼 그래가지고 쿠키를 직접 만들었어. 사온 거 아니고? 만들었어. 예. 차라리. 자, 열어봐봐요. 먹어보고 사온 거네, 가로수길에서. 아니, 포장도 내가 이거 스티커 붙이고 내가 한 거야. 가로수길에서 파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 거라니까. 먹어보고 진짜 딱 그냥 어떤지. 예, 참고해요.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예쁜 데서 만들었다니까. 뭐야 이거, 치즈야? 뭔데?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 방송인 거야? 아니, 아니면 너 그냥 솔직하게. 맛있다. 맛있지? 커피는 없어? 근데 맛있어 이거. 레드벨벳 아까 먹은 거 맛없대. 두 개 먹어보니까 말차는 녹차 가루를 잘 넣었어. 난 레드벨벳 더 맛있는 거 같네. 너 안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다고. 솔직히 얘기해.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만들었다고 형 빨리 얘기해줘. 누구 레시피야? 반죽 잘못하면 안 익어? 엄청 맛이 없어 이거는. 괜찮은데? 아무튼 뭐 잘 가져가서 드세요. 뭐 안에 뭐 종이 있어서 먹자. 이렇게 뭐 사람 안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이런다니까? 아니, 뭘 그냥 고운 마음으로 주면은 안 믿어. 자 그럼 초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대형 안 해도 돼.
그냥 먹으면 돼. 멤버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뭐 다행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거는 초코파이 안에 있는 걸 빼서. 네, 이래서 멤버들한테 이런 걸 막 주고 이런 걸 너무 힘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희에게 또 다음 이따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한테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믿질 않아. 자, 이번에는 광희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은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은 은혁이요. 네, 일단 은혁이 은혁입니다. 예,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조만간 저도 이제 은혁이 형과 일단 은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예정이죠. 아직 그런 얘기 왜 우리 얘기했잖아 한번 내가 간다고. 아직은 우리가 감성 브이로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 내가 좀 감성 파괴되나? 감성 파괴는 안 돼. 감성적이어야 되죠. 진짜 이거 뭐예요? 제가 쿠키를 만들어 왔습니다. 쿠키야 형님. 레드벨벳 말차. 내가 만들었다고. 메시지 2차원의 DMI 프렌드래. 왜 이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라고 그냥. 아니, 감성. 자연스럽게. 우와! 형 만든 거야? 가짜 리액션. 아, 진짜요? 2시간 넘게 만든 거야, 진짜. 우와, 이쁘다. 먹어도 돼요? 너 준 거야. 이거 너 거 가져와서 만들어 온 거야. 맛있겠다. 나 말차 좋아하거든요. 너무 크게 벌려서 먹은 거 아니니? 뻑뻑한 게 아니라. 아니 뻑뻑할 수 있지.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근데 말차 향이 진하다. 이거 뭐지? 마시멜로. 맛있지. 진짜 잘한다. 그래. 자, 아무튼 이렇게 끝내려고 광희에게도 잘 전달했고 너무 야 감성적으로 좀 먹어봐. 야 누가 그렇게 또 며칠 굶었니? 이거 아무튼 잘 가지가. 응. 하면 돼. 또 만나요. 가. 안녕! 안녕히 계세요! 망했어. 감성 브이로그 망했어. 마지막으로 지금 유플러스에서 에어팟 전액 할인과 다양한 구독콕 혜택 놓치지 말고 꼭꼭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오늘 또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쉬우면서도 누군가의 또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섬세하게 만들게 되고 재밌네요. 재밌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힐링이 약간 있어요. 뿌듯함도 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다음에 빵도 한번 이제 좀 도전을 해보고 제 요리가 들어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라면만 끓이는 은혁이는 이제 끝났습니다.